이제 비중에 대한 걸 내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중은 결국 우리가 얘기하시는 비중은 단위 중량과 밀도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같다고는 얘기 못하는데 공학적인 개념을 저희는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결국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요놈의 비중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지금 물의 밀도분의 어떤 밀도, 난 물의 단위 중량분의 어떤 단위 중량이라고 나왔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누가 기준이요? 물이 기준이라는 건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물이 가지고 있는 뭐요? 밀도분의 어떤 유체가 갖고 있는 밀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비중이라고 하는 거고 밀도 대신에 물이 갖고 있는 저희가 단위 중량과 그냥 유체가 갖고 있는 단위 중량이라고 해도 우리가 뭐 알아낼 수 있어요. 비중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사력 있게 보셔야 될 게 여기도 밀도고 여기도 밀도기 때문에 요 밀도의 단위와 요 밀도의 단위가 약분이 될 테고 여기도 단위 중량과 단위 중량의 단위가 약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 비중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물과 같이 동일한 체적을 갖고 있을 때 보통 중량, 밀도, 단위 중량이라고 얘기는 많이 하겠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시는 수리학적인 개념에선 단위가 없는 수, 즉 무차원수라는 걸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한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차원수는 앞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배우고 계시는 저놈의 비중과요. 두 번째, 관수로 가시면 관수의 흐름 중에 층류와 난류를 구별하는 레이놀드수라는 게 있고요. 계수로 가시면 상류와 사류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프라우드수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 에너지를 보정해주기 위한 에너지 보정계수 알파와 운동량을 보정해주기 위한 운동량 보정계수 에타로 이렇게 수력에서는 우차원수가 총 다섯 가지가 이렇게 정리되는 것도 알고 넘어가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은 끝났고요, 여러분들. 물에 대한 거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갖는 거동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물은 여러분들 점성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공학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점성은 서로 이렇게 붙는 걸 우리가 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점성이 생기면 나중에 물은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 하면 물은 어떤 관을 흐를 때 관의 벽면과 수로의 벽면과의 뭐의 원인이 되냐 하면 마찰의 원인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전부 다 붙으려고 하는 점성 유체일 거고요. 그 점성이 작용하니까 관벽과 수로의 바닥과 벽과 뭐가 일어난다고요? 마찰이 생기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마찰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는 게 자 여기에 지금 전단응력이라고 나왔을 텐데 얘를 그냥 여러분들 쉽게 마찰력이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밑에 식이 있지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보이시는 점성계수를 저희가 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얘기하시는 속도 경산한 건 뭐냐면 제가 써보시면 식을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유속을 거리에 따라 미분하면 경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속도 경사라고 얘기를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하나가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마찰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 경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연도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바로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다음 중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찰이라고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점성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뉴턴의 점성 법칙에서 파생되는데요. 그 뉴턴의 점성 법칙에서의 함수 두 개를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가면 뭐하고요? 그렇죠. 점성 계수하고 이렇게 속도 경사로 잡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오늘 처음 보는 인자가 하나 나오는 게 이렇게 점성계수라는 게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점성계수가 어떤 거냐에 대한 것도 학습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점성계수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성계수라고 하면 뮤라고 얘기할 텐데 점성계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뮤와 여기 나와 있는 요 뉴의 관계, 결국 요 두 개를 우리가 점성계수라고 할 텐데요.
얘는 멈춰있는 거에 대한 점성 개수라고 해서 저희가 정점성 개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 정자를 보통 저희가 생략해서 점성 개수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건 저희가 뭐라고 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동점성 개수라고 저희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단위가 얘는 gram per centimeter sec라고 돼 있어서 걔를 저희가 줄여서 포이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이 동점성 개수는 저희가 cm per sec라고 해서 걔를 뭐라고요? stock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얘기는 이렇게 끝나는 거고. 자, 동점성 개수에서 중요한 식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중요한 식이 바로 μ는 정성 개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서 못 푸실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으실 텐데 자, 그때 돼서 얘도 선생님 제가 점성 개수라고 했고요. 맞죠? 얘도 점성 개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움직이느냐 멈추느냐는 그 다음 얘기고 자, 이 인자값이 커지려면 이가 일정할 때 얘 인자는 같이 커져야 여러분들 값 자체가 커지겠죠? 결국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선 여기 있는 동점성 개수의 식을 물어보면 요 앞뒤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위하고 아래를 바꿀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정확히 잡아낼 건 아, 같은 점성 개수 종류니까 얘 커지면 얘도 같이 커져야겠다라는 거 식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 서술형으로 시험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내가 얘기하는 점성 개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만약 보기에 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밀도를 점성 개수로 나눈 값이다 하면 이건 틀린 답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에 대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땐 그 시험지 위에 선생님들이 해당된 요 내용을 한번 식을 한번 연상을 하시든 아니면 적어보셔서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될 거고요. 아, 마지막입니다. 요 점성 개수와 동점성 개수를 설명을 따로따로 드렸는데요. 이 따로따로 드린 내용 중에서도 똑같이 갖는 성질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게 요 다에 보시면 온도와 점성 개수에 대한 관계가 될 텐데 항상 온도에 대해선 이 붙으려고 하는 점성 개수는 반비례한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일장에서 서술 문제로 간혹 가다가 오답이 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점성 개수든 동점성 개수든 온도에 의해서 항상 반비례한다는 말은 다시요. 온도가 올라가면 붙으려고 하는 점성의 성질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